이제 2단계로 여러분 넘어가실 준비됐습니다. 또 복잡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강연은 복잡하다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10개가 넘는 화합물 이름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질의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물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피루브산이죠. 자,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가진 탄소 세 개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O2로 버리고요. 두 개만 남겨요. 그리고 두 개를 남기고 그게 특별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COA, CoA라는 형태로. 어쨌든 이 형태로 만들고요. 또 이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과정에 또 전자를 실제 세포가 뺏어오게 됩니다. 이 피루브산에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세틸 CoA를요, 두 개짜리 탄소를 이 보시는 것처럼 TCA 회로라고 미토콘드리아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네 개짜리 화합물에 슬쩍 끼워넣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트로산이 되고요. 결국 뺑뺑뺑뺑 돌면서 하는 일을 보시면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두 개의 탄, 이제 두 개만 남았죠. 두 개의 탄소를 역시 CO2로 버리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화합 결합에서 생성되는 전자 에너지를 NADH 또는 FADH2 형태로 계속 뽑아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ATP까지 하나 만듭니다. 자, 포도당은 피루브산을 두 개를 만드니까 피루브산이 한 번 돌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요. 또 다른 피루브산이 한 번 돌면 또 완전히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포도당은 TCA 회로를 이렇게 두 번 뺑뺑 돌고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TCA 회로 정말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뭐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 TCA 회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그림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써져 있죠. 자, 1번은 놀이공원에 가시면 이 나르는 코끼리 덤보입니다. 덤보. 저도 덤보 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덤보가 작동을 안 할 땐 땅에 내려와 있죠. 그러다가 작동하시는 분이 사람이 다 타면 공중에 올려가지고 정말 빠른 속도로 돌리고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고 그래서 밑에서 자 원하시는 것 자 돈을 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무서워서 돈도 줄 수 있습니다. 모자를 벗으세요. 모자도 벗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하고 비슷하다. 또 다른 비슷한 걸 또 찾아봤는데요. 이 짤순이 탈수기 아마 좀 약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잘 아실 텐데 빨래를 하고 빨래 물이 황건이 젖어 있을 때 자 빨래는 예를 들면 화합물이고 물을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칩시다. 그걸 실제 짤순이 물이 젖어 있는 빨래를 짤순이에 넣고 돌리게 되면 빨래는 그대로 남고 물만 밖으로 싹 빠져나오죠. 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세 번째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놈이요. 이건 뭐 어떤 기계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맞추면 제가 버스 토큰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닭털 뽑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닭을 죽여가지고 시장에서 닭을 아주 간단히 뽑는 방법이 실제 털 달린 닭을 넣고 이걸 돌리면 닭털이 빠지고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통닭만 남게 되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제 생각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포도당에서부터 해당 작용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면 결국 탄소 두 개, 수소 세 개, 산소 하나의 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 아세틸 코에이를 앞에서 보신 어떤 그런 기구에 태우는 것처럼 TCA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결국 TCA 사이클을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이 물질을 CO2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화학결합 에너지 전자 그리고 수소위온 이렇게 산산조각 내어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결국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당을 다 분해시켜서 조각조각 냈죠. 자, 결국은 이제 ATP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자, 그 전에 실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결국 전자를 뽑아내는데요. 이 결합 확결합 에너지가 전자 형태로 있고요. 그 전자를 뽑아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이 피로부산으로부터 탄소를 뽑아내고 나머지 결합을 전부 아세틸코에이로부터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효소가 실제 존재를 합니다. 그 이름이 탈수소 효소입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 곳곳에 이 탈수소 효소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수소 효소의 도움으로 결국 수소와 수소가 가진 전자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이 전자를 받기 위한 조효소가 탈수소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 효소, 조효소 이름이 이 NAD 또는 FAD라고 합니다. 이 두 물질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화합물이에요. 근데 전자를 되게 좋아하고 수소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들 화합물질이 이들 탈수소 효소, 이 하늘색은 NAD가 결합하는 탈수소 효소고요. 이 보라색은 FAD가 결합하는 탈수소 효소입니다. 각각의 TCA 사이클 중요 부위에 앉아서 실제 이 아세틸코에 피로부산을 분해하는 과정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3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NAD하고 FAD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두 물질이 여러분의 식생활하고도 영양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NAD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데닌에 또 다른 어떤 화합물이 달려 있고요. 특히 그 끝부분에 니코틴 아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영양제를 먹을 때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이 보시면 이 벤젠환 구조라 그러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전자가 부족해서 전자를 받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거기서 생긴 화학결합 에너지 전자를 이 니코티나마이드 NAD 아주 쉽게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응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TCA 사이클에서 이 말산이란 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구성 성분이죠. 자, 여기에서 NADH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효소가 말산 탈수소 효소라는 거고요. 실제 이 탈수소 효소가 이 말산에서 이 수소, 산소에 달려 있는 수소하고요. 탄소에 달린 수소를 떼어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 결국 이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가 있겠죠. 그 전자는 이 NAD가 두 개를 그 과정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NADH가 만들어지고요. 최종 산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놈은 이제 새로운 피로부산에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에너지를 만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AD도 역시 우리가 먹는 비타민 B 복합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FAD 같은 경우에 리보플라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이 바로 비타민 B2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앞의 NAD와 아주 유사하게 아세틸코에이의 분자 구조를 부수면서 나오는 전자를 실제 이 구조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비타민 B를 먹는 이유를 여기 보시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잡수셔야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TCA 회로를 거치고 나면 한 분자의 피로부산이 이 탄소는 CO2를 만들어서 다 버리고요. 나머지 남는 화학결합은
이 NADH 네 분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FADH2를 한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ATP 역시 부산물로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ATP는 세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위 아픈 고준위의 어떤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가진 NADH하고 FADH2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과연 세포가 어떻게 다시 ATP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행인가 다행인가 사실은 헷갈릴 수 있는데 NADH가 가진 전자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약 25kcal 정도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TP의 경우에 1몰이라는 게 6 곱하기 10의 23성계의 ATP를 다 모아놨을 때 그때 약 7kcal 정도 됩니다. 둘이를 실제 에너지 수준을 비교를 하면 얘는 예를 들면 금덩어리고 얘는 금으로 만든 그냥 금화예요. 실제로 적어도 3배 이상 NADH가 에너지를 많이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간다 생각합시다. 택시비가 3,000원 나왔네요. 자, 그런데 지갑을 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네요. 자, 기사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에 걸맞는 수준으로 돈을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실제로 이 3단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의 이름은 정말 무슨 미래 세계에서 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시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전자 전달계예요. 자, 이 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NADH나 FADH2가 가진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아마 하실 텐데 실제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내척막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을 가지는데 외척막, 내척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까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전자 전달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참 신기하지만 실제 전자 전달계란 걸 구성하는 단백질은 정말 복잡하고 구조도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복합체 1, 컴플렉스 1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하나 있고요. 다음 컴플렉스 2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이 막에 역시 존재하고요. 그 다음 Q라는 또 단백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복합체 컴플렉스 3라는 또 여러 단백질이 모여있는 복합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사이토크롬 C라는 또 단백질이 존재하고요. 복합체 컴플렉스 4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있어야만 이 전자 전달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복잡한 상황인 거죠. 왜 도대체 이 세포가 ATP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ATP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냐.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NADH는 자기가 가진 전자 두 개를 컴플렉스 1에 줍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Q라는 단백질을 갖다가 컴플렉스 3, 3번 복합체에 갔다가 다시 사이토크롬 C에 갔다가 컴플렉스 4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산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수소 이온하고 전자를 합쳐 가지고 물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앞에 분해 과정인 결과물을 만들어지는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산물이. 자, 그러면 전자 전달계가 결국 이 과정을 쭉 거치어서 산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그 설명이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ADH가 가진 전자 에너지는 금덩어리입니다. 너무 커요. 그걸 사용하기 할 수가 없네요. ATP 만드는데 너무나 에너지 손실이 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쪼개야죠. 에너지를
ATP 만들 수 있는 만큼만 착착착 쪼갤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과정을 결국 이 전자전달계가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AD가 가진 전자의 에너지는 약 25kcal 정도 됩니다. 그 에너지를 실제 컴플렉스1이 Q라는 단백질을 전달할 때 약 5kcal 정도 이상, 6kcal 정도를 써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Q가 컴플렉스3로 전달할 때 또 한 2, 3kcal를 써버려요. 이건 사실은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3가 자기 또 C라는 단백질을 전달할 때 5kcal 정도를 역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C도 약간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 컴플렉스4가 산소에 전달할 때 약 10kcal 정도의 전자에너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전자는 아이고 에너지가 텅텅 비었네요. 자, 그러면 버려야죠. 산소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NADH가 가진 화학결합 에너지, 전자에너지 25kcal를 잘게 이렇게 적어도 세 토막을 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짓을 할까? 정말 신기한 짓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실제로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합니다. 보십시오. 실제 컴플렉스1은 자기가 뽑아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부로부터 4개의 수소 이온을 미토콘드리아의 외척막과 내척막 사이로 옮깁니다. 아니, 그 힘들게 뽑은 에너지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컴플렉스3하고 컴플렉스4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뽑아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4개의 수소 이온을 옮기고요. 내부에서 막 공간으로. 또 컴플렉스4도 내부에서 막 공간으로 2개의 수소 이온을 옮깁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NADH가 자기 전자 에너지를 내놓으면 막 공간으로 내부에 있던 10개의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결과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결국 포도당을 사용해 가지고 세포가 끊임없이 포도당의 화학결합 에너지를 부숴가지고 에너지를 추출하면 결국 그 전자에너지는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가지고 결국 남은 일이 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의 내척막과 외척막 사이에 수소이온을 쌓게 될 것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의 농도 차가 이 막 공간하고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 생기겠죠. 그리고 실제 수소이온이 전하를 가지니까 전위차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결국 전자 전달 과정에 방출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형성을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쪽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강원도 가서 소양강 댐에 가면 이 댐을 중심으로 높은 고도에는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모아놓고요. 그래서 실제 전기가 필요하면 그 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제 물에서 돌아가는 수차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공간에 수소 이온을 쌓은 것은 마치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중심으로 이게 댐 역할을 하는 거죠. 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소 이온이라는 수차를 결국은 만들어낸 거라고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세포막이란 게 미토콘드리아 내척막이란 게 수소 이온이 마음대로 통과를 못합니다. 나올 때는 아까 컴플렉스 프로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질 못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P 합성 효소라고 불리는 G
지금부터 말할 말씀드릴 4단계에 꼭 필요한 이 효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ATP 합성 효소는 어떤 이런 수소 이온의 농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ATP를 만들까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 ATP 합성 효소입니다. ATP 합성 효소는요,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ATP를 합성하는 효소 부분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고요. 그 두 부분은 서로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구조 분석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 그게 노벨상입니다. 1997년에. 그래서 그 과정에 재밌는 건 이 수소가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수소가 들어와서 만나는 이 세포 내막에 존재하는 부분을 로터라 그러는데요. 그 구조가 마치 물레방아처럼 생겼습니다. 수차처럼. 그래서 수소 이온이 구멍을 통해서 하나 들어오면 예를 들어 물을 돌리는 것처럼 물레방아가 조금 돌고요. 결국 수소 이온의 9개가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로터가 전체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수소 이온의 농도차 전위차가 결국 이 효소의 수차를 돌리는 에너지로 사용을 된 거죠. 그 힘을 결국 축을 통해 가지고 ATP 합성기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ATP 합성기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ADP에 새로운 인상기를 붙여 가지고 ATP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어떤 기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머신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터 부분을 한 바퀴 돌리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9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수소 이온당 그러니까 약 3분의 1 돌게 되면 ATP가 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바퀴를 돌게 되면 3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최적의 상태 이 로터는 1초 200번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계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하면 결국은 1초에 정말 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가지고 전자가 정말 많이 공급이 돼서 수소이온이 정말 충분하다면 1초에 약 600개의 ATP를 실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현상을 실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ATP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 보신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그럴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었죠. 저를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거쳐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도당으로부터 여러분 대망의 ATP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 대사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고요. 궁극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수많은 ATP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실제 포도당에서 만들어진 ATP를 결산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과정에서 ATP를 처음 포도당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 두 개를 투자를 했죠. 두 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피로부산을 만들었고요. 피로부산을 해서 수소를 전자를 뽑아내고 그리고 ATP를 두 개를 두 번씩 만들었으니까 결국 네 개를 만들고요. NADH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로부산이 두 개가 TCA 회로로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한 개의 NADH를 아세틸 코웨이를 만들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CA 회로를 돌리면서 세 개의 NADH를 만들고 하나의 FADH2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피로부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곱하기 2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8개의 NADH하고 두 개의 FADH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두 개의 ATP를 또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NADH는 실제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세 개의 ATP가 됩니다. 아주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FADH2는 이 컴플렉스2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ATP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의 FADH2가 있으니까 좋은 상황에서 네 개의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 34개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다 합쳐보면 약 38개의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효율이냐 그러면요. 실제 포도당이 가진 전체 에너지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 약 4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약 4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가 정말 잘 좋은 상황일 때 약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배 정도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남은 이야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 준비를 처음에는 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ATP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그냥 간단히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다음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세포는 항상 ATP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때로는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소가 있냐 없냐에서 조절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젖산 발효입니다. 실제 산소가 부족하면 피로부산을 미토콘드리아에 보내봤자 전자전달을 하지 못하니까 사용을 못해요. 자, 그렇게 되면 피로부산이 자기가 이 과정에서 해당 작용에서 만든 NADH를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환원이 되어서 젖산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ATP가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생겨요. 자, 이거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근육에 생기는 갑자기 달리기 하면 다음 날 근육 아파 하는 게 젖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다음 요구르트 발효할 때 실제 이 경우를 생깁니다. 그다음 알코올 발효, 이거 역시 특별한 경우인데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효모가 특별한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부산을 젖산으로 보내지 않고 그 경우는 이 알데하이드라는 형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결국 탄소를 하나 버리고 에탄올을 만듭니다. 바로 술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주나 막걸리 만들 때 누룩을 넣어주죠. 그리고 뚜껑을 꽉 닫아 산소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설탕에서 나오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효모가 알코올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CO2가 나오죠. 이 CO2가 이 과정에 실제 발효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알코올 발효에서 어디에 씁니까? 효모, 누룩 어디에 쓰죠? 또 술 만드는 거 말고 빵 만드는 데 씁니다. 자, 이 반응을 실제 빵 만드는 데 왜 이걸 쓰냐 그러면 이 CO2 가스 때문입니다. 이게 가스가 나오면서 빵을 부풀게 만들고요. 이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훨씬 빵이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빵에 왜 술 냄새가 안 났죠? 그 이유는 여러분 빵을 오븐에서 구울 때 알코올이 다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알코올 발효도 아주 유용하죠. 자, 그런데 막걸리 여러분 먹다가 이제 그만 먹어야지 뚜껑 열어놓고 밖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풍부해지죠. 그러면 에탄올이 다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소를 받아서 식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식초 발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산물이 포도당으로부터 조근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요소에 사용이 됩니다. 실제 말씀드린 모든 요소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활동, 세포의 운동, 분열, 합성, 세포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이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강연을 들으시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잘 잡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 세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경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 강연까지 생명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우리 DNA랑 RNA랑 단백질 탄수화물 뭐 세포막까지 다 다뤘습니다. 생명이 알아서 자신을 복제하고 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신비로운 과정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강연은 특히 갑자기 몇 단계를 좀 뛰어넘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생명이 물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비했던 것 같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알면 알수록 생명현상이 왜 다들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